도대체 어디 숨은 거야? 아이 참, 또또리, 또또리 나와라! 힘쌤이다! 짜잔! 친구들 안녕! 오늘도 친구들이랑 놀려고 힘쌤이 왔지요! 힘쌤, 안녕하세요! 아, 떼구리 안녕! 힘쌤, 큰일 났어요! 왜, 말해봐! 또또리랑요, 숨바꼭질하고 있었는데요! 또또리가 안 보여요! 아이, 뭐야, 그게 무슨 큰일이야! 또또리가 어디 있나? 안 보이는데 진짜. 근데 말이야, 떼구라. 원래 친구랑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다가 못 찾겠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잘 봐. 못 찾겠다, 꾀꼬리. 오호, 그렇게요? 응. 못 찾겠다, 또또리. 오, 그렇지. 야, 여기 있네. 거기 있었네. 있었어. 자, 안녕, 또또리. 안녕하세요. 자, 그럼 또또리도 찾았고, 우리 떼구리도 있고, 자, 우리 친구들도 있으니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할지 알죠? 준비! 자, 힘을 모아서, 예! 옆으로!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해볼까요? 팔을 옆으로 쭉 펴고 한 번에 치고 딸, 딸 두 팔로 치고 힘차게 차고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울끈불끈 힘이 솟았나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힘쌤에게 보내주세요. 또또리도 보고 싶어요. 힘쌤도 보고 싶어. 떼구리도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쭉. 아이고, 우리 떼구리의 귀여운 애교 덕분에 친구들이 아주 많이 보내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말이야. 어제도 우리 친구들이 반가운 노래를 아주 많이 보내줬거든. 우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해서 밖에서 신나게 놀고 싶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가득 담긴 거겠죠? 자, 그럼 반가운 노래 나와라. 팡팡! 우와, 뭐야?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서윤 친구의 물총놀이! 맞아, 맞아!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윤기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출렁길을 쌩쌩! 따르릉 따르릉 주위의 친구는 자전거 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신난대요! 야, 재밌겠다! 조금은 아쉽지만 요즘 마당에서만 킥보드를 타는 재현 친구! 우와. 아쉽다. 미끄럼틀을 마음대로 타던 데가 그립다는 5살 우리 민재 친구. 우와. 상아 친구도 오랜만에 놀이터에 나가서 시소를 탔대요. 그렇구나. 재밌었겠다. 시소. 역시 놀이터에서 제일 재밌는 건 그네. 우와, 미나 친구 활짝 웃는 얼굴 좀 봐. 너무 예뻐요. 친구들이랑 놀아야 더 재밌죠. 우리 시연이 그쵸? 좋아하면 좋겠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진흥놀이도 하고. 우와, 인생도 하고 싶다. 그리고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신나게 물놀이하고 싶다는 유주 친구까지.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잘했다 잘했다 멋지다. 와. 힘쌤도 말이죠.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지. 그리고 아우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한 마스크 없이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고 싶은 거 힘쌤도 다 알아요. 오, 힘쌤. 당연히 알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 그게 힘쌤. 한 번 더 힘쌤. 다섯 번 더 힘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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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쌤이랑 놀고 싶은 친구 여기 여기부터라. 하나 둘 셋. 예 힘쌤. 예 예. 오? 친구들이 줄을 서 있고? 빙글빙글? 오르락 내리락? 오? 여기가 어디지? 아하! 놀이터! 여기 재밌는 놀이기구 진짜 많다. 장은 뭐 탈 거야? 난 올라갔다 내려오는 놀이기구 탈 거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놀이기구? 아, 근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놀이기구 그네 맞지? 땡! 틀렸어! 다리로 올라갔다 엉덩이로 내려오는 놀이기구라고! 다리로 올라갔다 엉덩이로 내려오는 놀이기구? 다리로 올라갔다 엉덩이로 내려오는 게 뭐지? 내려오는 건 바로 미끄럼틀. 정말 그렇네. 왜냐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다리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엉덩이로 슝. 와! 똥돌이 미끄럼틀 타는 거 정말 좋아해요. 김쌤도 떼구리는요. 떼구리는 미끄럼틀 진짜 진짜 잘 타요. 내려올 때는 슝 엄청 빨리 내려오고요. 아 그리고 올라갈 때도요. 잘 보세요. 저렇게
높은 미끄럼틀도 한 번에 우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아니야. 잘 보세요. 아니야. 자, 간다. 우리 한 번에 가자. 와, 위험하단 말이오. 이 목소리는 마리오다. 아, 마리오. 우와. 친구들 안녕. 또또리 힘쌤 떼구리도 안녕. 안녕하세요. 떼구라,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는 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란 말이오. 맞아요, 맞아. 저도 방금 그 말을 딱 하려고 했는데 안전지킴이 마리오가 딱 나오셨네요. 왜요? 떼구리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미끄럼틀 우다다다 거꾸로 올라갈 수 있어요.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친구랑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단 말이오. 아, 그럼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친구가 없을 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떼구라. 떼구리가 보기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울어진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크게 다칠 수도 있단 말이오. 그렇지. 알겠단 말이오. 이제 미끄럼틀 거꾸로 타지 않겠단 마리오. 마리오. 또래도 약속한다 마리오. 마리오. 좋단 말이오. 놀이터는 모두에게 즐거운 곳이지만 많은 친구들이 안전하게 놀려면 꼭 지켜야 할 약속들이 아주 많단 말이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이쿠도 놀이터에 간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 다 함께 놀이터에서는 어떤 약속들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자, 다 함께 나와라! 팡팡! 자, 아이쿠, 여기가 바로 네가 말한 곳이야. 놀이터라는 곳이지. 저 왕자님이 말씀하신 놀이공원은 이런 곳이 아니고. 비비, 너 건전지를 좋아한다며?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왕자님. 이게 네가 말한 롤러코스터란 것이냐? 예? 아, 예. 비슷한 건데 지구인들은 미끄럼틀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저것은 바이킹? 더 정확히는 그네라고 부릅니다. 좋아. 뭐부터 탈 거나? 이거, 저거, 아니면 저거 윙이. 잠깐. 왜? 바쁘니까 빨리 말해. 빨리. 아이쿠, 재미있게 노는 것도 좋지만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안전수칙 그래 있다네. 맞았어. 역시 아이쿠, 여태껏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그러면 놀이터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미끄럼틀을 탈 때는 미끄럼판을 거꾸로 올라가거나 엎드리거나 서서 타서는 안 돼. 슈! 아이쿠! 움직이는 그네 근처에 가면 안 돼. 그리고 그네를 탈 땐 양손을 놓거나 뛰어내려서는 안 돼. 시소를 탈 땐 내리기 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해. 거기서! 시소에 갑자기 세게 올라타 맞은편에 타고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안 돼. 모래놀이를 할 때는 모래를 사람을 향해 뿌리면 안 돼. 모래가 눈에 들어갈 경우 비비지 말고 어른에게 알려야 해. 잘 알겠지? 알았어.